기다렸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처럼 초록빛을 잃지 않고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영어를 11월 첫째 주 영월 군정 뉴스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2023 영월군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영월군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진행했습니다. 영월군민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향후 영월군의 문화도시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1대1 전화 면접과 현장의 면접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영월군의 문화예술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55%로 나타난 반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7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하루 3시간 미만의 여가 시간을 가졌으며 그 중에 단순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입니다. 그 외에 스포츠 참여 1.6%, 취미 오락은 12.9%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에 참여를 하고 관람을 하는 비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여가 시간에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의 합계는 12%의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한마음 어울림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가 주관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공구르기, 팔씨름, 신발던지기, 항공 등 체육행사와 경품을 추첨하는 등 서로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영월군에선 판운섭다리 문화축제, 예밀와인축제,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4회 판운섭다리 문화축제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판운섭다리 문화축제는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래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 예밀와인축제는 지난 28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 와인시음,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진행됐습니다. 2023년 영월 평창 청소년 한마음 문화축제는 지난 28일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먹거리와 체험부스, 청소년 문화공연 등 직접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활동들로 운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양태수 목판화 개인전과 소월 이미령 한국화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영월군은 영월 국민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5일 내에 1회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은 이벤트에 자동으로 공모됩니다. 대상자 중 30명을 선정해 2만 원 상당의 영월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다른 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만 원 기부를 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강원도 소재의 기관이나 법인입니다. 접수기간은 11월 7일까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이 나라 도움 공모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2023 새해센터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새해센터에 등록한 여성 취업자나 창업자 그리고 구직자들을 위해서 직장 내 빠른 적응과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 24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3일까지 영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